신세계 테마파크에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지도에서 보면 이쪽이고요. 1차 개장 26년 예정, 전체 개장 31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시내리와 문오리 일대라고 볼수 있겠어요. 이곳이 어디인지 좀 넓게 지도 펼쳐서 보여드리면 쭉쭉쭉쭉 펼쳐 보겠습니다. 쭉 펼쳐 봤을 때 자, 테마파크 위치가 여기입니다. 체류형 테마파크이고요. 인천공항에서 제가 지난번에 차로 움직였는데 3, 40분 정도면 도착하고 인천 안산 구간 제2외곽순환도로까지 개통되면 20분대에 도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에 강남에서도 제가 이동해 봤는데요. 서초동 기준으로 출근 시간에 이동했을 때 테마파크 쪽 송산역 예정지까지 출근 시간 기준으로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과천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와서 천천IC에서 동서진입도로로 진입하면 송산역까지 고속화도로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신세계 테마파크는 최근에 토지 매매를 완료하였고 주식회사 화성 증자 소식 등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송산그랜시티 송산면 마도면 전체에 큰 호재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지적도 메뉴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안쪽으로 놀이동산, 수영장, 스타필드, 골프장, 호텔, 주거 공간까지 들어오는 복합 테마파크, 국제 테마파크, 며칠씩 머물다 갈수 있는 체류형 테마파크가 되겠습니다. 교통이 중요한데요. 2022년 말에 송산역 개통 예정으로 되어 있고, 테마파크 역도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추후에 신안산선과 연결이 되면 서울 여의도부터 3, 40분에 도착 예정이고, 인구 밀집 지역인 신안산선 라인을 따라서 여의도, 영등포, 신도림, 대림, 광명, 안산, 시흥까지 정말 접근이 용이한 테마파크가 되겠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손님은 말할 것도 없겠죠. 코로나가 끝난다면 전 세계적으로 보복 여행이 일어나서 큰 수혜를 입지 않을까 예상도 해봅니다. 물론 몇년 후의 일이에요. 자, 테마파크 말로만 이야기해서 뭐 하겠습니까? 제가 직접 테마파크에 가봤습니다. 이 테마파크 내부에 들어가 봤어요. 다시 위성 지도로 돌아와서 코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새솔동 쪽으로 77번 도로를 타고 쭉 올라갑니다.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왼쪽으로 테마파크 갈대밭들이 보입니다. 새솔동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이렇게 빠질 겁니다. 우회전해서 또 바로 우회전을 해서 도로 밑 굴다리로 들어가서 또 우회전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왼쪽으로 들어가면 신세계 테마파크 부지 안쪽을 들어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 조금 크게 볼게요. 맞죠? 들어가는 길이죠? 자, 조금 더 지도 크게 볼게요. 자, 들어가는 길 맞죠? 이 길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쭉 들어가면 계속 갈대밭이 펼쳐집니다. 5년 후 미래에는 이렇게 차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입장권 정식으로 사고 돈 내고 들어가야 되는 곳입니다. 저는 미리 공짜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자, 테마파크를 공짜로 들어왔습니다. 횡재한 기분이에요. 이렇게 갈대밭을 지날 때는 주거지 예정지입니다. 지정 메뉴로 다시 보면 공원 용지들도 많이 있고 조금 확대해서 볼게요. 이 안에 공동주택 용지도 있고 학교 용지도 있고 구체적인 사안은 조금 더 지나봐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택 용지 쪽을 쭉 통과할 거고요. 조금 더 내려오면 이런 식으로 휴양문화시설 용지가 있습니다. 골프장 같은 것이 들어올 수 있을 텐데요. 다시 위성 지도로 돌아와서 지도 넓게 보고 그대로 쭉 직진해서 내려오면 송산역 공사하는 현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서울 방향, 아래로 내려가면 화성 시청역 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마무리 영상은 다시 갈대밭 쪽으로 돌아와서 갈대밭 풍경 두루두루 보여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곳이 간척지잖아요. 송산그린시티 개발 바운다리를 따라서 이쪽은 과거에 바다였던 곳입니다. 다시 지도를 넓게 보여드리면 이쪽 시화호 있잖아요. 이쪽이 간척지인 땅이에요. 바다가 육지된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신세계 테마파크 정식 명칭이 스타포트인지도 모르겠네요. 자, 이것으로 화성 신세계 국제 테마파크가 현재는 갈대밭이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소식 잘 전해드렸어요. 그냥 소식 전해드린 것으로 끝? 그냥 이대로 끝? 그러면 땅땅 무슨 땅 아니잖아요. 컴퓨터 앞에서만 끄적끄적하는 거제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신세계 국제 테마파크를 2021년 4월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돈도 안 내고 테마파크 안에 들어간 거예요.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신세계 테마파크 부지입니다. 저 안쪽에 들어가서 테마파크 안쪽으로 땅으로 한번 들어가서 모습 보여드릴게요. 자, 요런 식으로 돌고 돌고 돌아 들어가게 길을 안내합니다. 자, 수아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겠습니다. 여기서 우측으로 들어가는 골목이 있어요. 자연 생태 농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도로 밑 굴다리로 들어왔습니다. 자, 신세계 테마파크
안쪽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아, 이쪽에 무슨 헬기도 떠다니네요. 자, 테마파크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다 갈대밭이에요. 자, 위에 뭐 송산그리스티 전망대도 보이고, 저쪽에 독지리 쪽 산들 보이고, 형도도 보이고, 이쪽에 보시면 전부 갈대밭입니다. 뭐 어마어마한 크기예요. 이쪽에 신세계 테마파크, 놀이동산, 뭐 이쪽에 앞쪽으로는 주거단지, 또 아파트, 호텔, 수영장, 골프장, 리조트, 스타필드, 이런 것들이 이 넓은 땅에 만들어질 예정이에요. 이쪽에 보시면 저 앞으로 비전 선포식, 신세계 테마파크 비전 선포식을 한 장소도 있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저기 보이죠? 정영진 부회장님이 비전 선포식을 한 장소입니다. 자, 이쪽에 정말 멋진 갈대밭들이에요. 저 위에 헬기도 떠다니고 있는데 어떤 헬기인지 모르겠네요. 자, 굉장히 멋있어요. 이쪽에 사진 찍으러 오셔도 좋을 것 같고, 예전에 새솔동도 개발하기 전에 이런 모습이었고, 지금 공룡알 화석지 쪽 가보면 또 다 갈대밭입니다. 아직 신세계 테마파크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지는 않았는데 또 저쪽에 화물트럭이 또 다니네요. 자, 오른쪽에 갈대밭 보면서 가고 있는데, 이야, 이거 장관이에요. 정말 끝이 안 보입니다. 계속 갈대밭이에요. 자, 길이 울퉁불퉁합니다. 이야, 진짜 멋있죠. 자, 좌측으로도 쫙 갈대밭이고, 내비게이션 보면은 지금 이렇게 단지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아파트 단지 만들어질 곳, 주거 단지 만들어질 곳을 지금 통과하고 있잖아요. 자, 좌측으로 이 많은 갈대밭들이 땅이 다져지고 철골이 올라가고 아파트가 세워지고 주거단지로 변할 곳입니다. 신세계 테마파크 안에 있는 주거단지가 되겠어요. 정말 얼마나 멋진 곳일지 또 기대가 되네요. 창밖으로 대관람차가 보이고 수영장도 보이고 뷰가 확보되는 그런 자리는 진짜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한번 쭉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쭉 들어가 볼게요. 내비게이션에서 이런 단지들 그런 거 사이를 지금 쭉 통과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보시면 다 갈대밭입니다. 이쪽으로 뭐 멋있는 산도 있어요. 이쪽은 지금 문홀입니다. 자, 30km 속도 제한도 있습니다. 30km 이상 지금 뭐 다닐 수가 없어요. 길이 지금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30km 이상 달리면 차가 싫어합니다. 수도권에 뭐 이렇게 멋진 갈대밭이 있는지 모르셨을 거예요. 웨딩 사진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넓은 갈대밭에서 막 촬영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기서 와서 찍으면 딱일 것 같아요. 자, 이쪽에 재밌는 게 있는데 저기 무슨 초소 같은 게 있잖아요. 이쪽이 예전에 바다였습니다. 바다. 바다를 간척지로 메꾼 땅들이 송산그린시티 수자원공사 땅들이잖아요. 이쪽이 바다였기 때문에 과거에 이쪽에 초소도 있었고 해안경비대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이렇게 다 땅으로, 간척사업으로 땅으로 만들어졌고, 근 미래에는 여기가 테마파크가 생기고 주거단지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지금 이 모습들 미래에는 그 천지개벽 시리즈 그 모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깃발들도 꽂혀있고, 저 앞쪽으로는 송산역 공사 현장이죠. 송산역이랑 저 이 신세계 테마파크 주거단지 부분이랑 아주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제가 이 길로 쭉 직진해서 오른쪽 아직 갈대밭인데 저쪽에 송산역 공사 현장입니다. 내년 말에 개통이니까 서둘러 공사를 해야 돼요. 저 화물트럭 뭐 계속 열심히 다니고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서 개통이 돼서 서해선 북선 전철 타봤으면 좋겠고, 신한선선이랑 연결돼서 또 서울까지 다닐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저는 돌아가서 갈대밭 쪽 가서 바깥 모습 보여드리고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 돌리겠습니다. 제가 내려서 모습 한번 찍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차에서 내렸고, 야, 이쪽에 진짜 멋있어요. 와, 보이십니까? 살짝 바다 냄새도 살짝 나요. 이쪽이 시화호기 때문에 바다 냄새도 살짝 나고, 오이 갈대밭 안쪽으로 제가 들어갈 수 있나 모르겠네요. 야, 이쪽에 들어가서 볼 수 있으면 참 멋있을 것 같은데, 오, 지금 화물트럭이 지나갔는데, 오, 먼지가 엄청 날렸습니다.
자, 이쪽 쭉 보면 갈대밭이고, 저쪽에 안산, 시흥 쪽. 그리고 저 우측으로는 새설동 아파트. 제가 지난번에 다녀왔었죠. 새설동 아파트 쪽도 보이고, 저 오른쪽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산들이 있습니다. 이쪽이 과거에 바닷가, 이제 해안가라고 볼수 있겠어요. 이쪽이 신세계 테마파크, 아파트들이 다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면은 참 가슴 벅차오르죠. 천지개벽 시리즈로 이 영상 또 재밌게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좌 뒤에 보면은 빨간색 깃발들도 이렇게 꽂혀 있습니다. 영상에 잘 담기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빨간 깃발들도 이미 꽂혀 있고,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신세계 테마파크 공사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송산그린시티에 정말 큰 이슈죠. 테마파크 토지 계약을 했고, 이제 곧 공사 시작합니다. 송산면 전체적으로 큰 호재가 될수 있겠어요. 좌 위에 비행기 한대 지나가는데, 요즘에 하늘에 비행기 보기 힘들잖아요. 너무나 반갑네요. 자, 송산그린시티 신세계 테마파크 부지에서 현장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땅 만드는 공사 시작하면 그때 또 한번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저 이쪽에서 또 사진 좀몇방 찍고 가야겠습니다. 진짜 정말 너무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땅땅 무슨 땅이었습니다. . 차 주위로 한 바퀴 돌고, 여기 뭐딴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 화성인데, 저 화성, 지구가 아닌 화성, 거기 와 있는 것 같아요. 와, 진짜 멋있습니다. 이 영상 잘 봐두시면 몇년 후에 재밌을 거예요. 신도시가 이렇게 생기는구나. 개발하는 게 이런 거구나.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한 바퀴만 돌려고 했는데 지금 계속 돌고 있습니다. 돌고 돌고 돌아도 이 풍경이 너무 멋있어요. 네, 감사합니다.